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저런 어려운 소식들이 전해질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참 가슴 아픈 소식이 많습니다. 젊은 형제가 또 젊은 자매가 취업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도 종종 들려지고, 또 가장인 어느 성도님이 지금 실직을 당해서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 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지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갑자기 어느 성도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다, 이제 그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지는 게 이 담임 목사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지면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 부르짖는 것 말고는 해드릴 게 없어서 그래서 또 마음이 힘든 게 이 담임 목사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의 아픈 소식이 전해지는 것도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가 이제 12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즈음이다 보니까 혹시 교회가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 굳어져 버리는 교회가 되면 어떡하나, 이게 참 노심초사 마음에 그 부담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간혹 이제 들려지는 이야기 중에 어느 성도님이 처음 이 교회에 첫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첫사랑이 회복됐노라고 그렇게 기뻐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무뎌지고 또 교회에 상처를 받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늘 마음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마음에 품으면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은데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몇 주 전서부터 이제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앞두고 참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저에게만 맡겨놓으면 이 교회는 반드시 변질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자리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교회에 복음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맛보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고난주간을 앞두고 그런 기도를 가지면서 제 머릿속에 이 두 단어, 이 복음이라는 단어와 이 치유라는 단어, 이 복음과 치유, 치유와 복음, 하나님이 뗄 수 없는 이 두 상관관계가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지난주 중이에요. 어느 새벽에 갑자기 로마서가 읽고 싶어져서 마음에서 막 그런 불일듯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 갈증을 느끼는 어린애가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물을 따라와서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것처럼 막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요, 막 이야 이게 정말 시편 119편 103편 말씀 그대로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막 꿀송이처럼 말씀이 단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말씀을 지금 듣다가 야, 난 저걸 매일마다 경험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가끔씩 경험하시는구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진짜 부럽습니다. 저는 가끔씩만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벽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막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렇게 쭉 로마서를 읽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1장 15절 말씀, 제가 익히 알고 있던 말씀이고 또 설교도 했던 말씀인데 그날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확 와닿는 거예요. 1장 15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던 어떤 한 대상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는데 그 너희가 누구냐? 그 너희가 누구냐가 이 8절에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라. 이게 의아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구냐 보니까 이미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좋게 났는지, 야, 저 성도 또 저 교회 믿음이 참 좋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얼마나 그것을 갈망했는지 로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그게 우리 생각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닐까요? 간혹 미국에서 혹은 뭐 유럽에서 또 중국에서 간혹 이런 메일이나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언니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전도팀을 우리 언니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언니 예수 믿게 좀 도와주세요. 복음을 좀 들려주세요. 이런 부탁은 가끔씩 제가 받습니다만 단 한 번도 이런 부탁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언니가 권사인데요. 목사님 가셔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근데 단 한 번도 이런 부탁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의 고정관념 속에는 복음은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전하는 거고 이미 예수 믿고 있으면은 더 이상 복음 안 전해도 된다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에 있는 이미 믿음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토록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고 있었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두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왜 바울은 이미 믿음 좋기로 소문나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나? 첫째로요, 여러분 이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늘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나? 이 로마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쓴 다음에 이 로마서가 쓰여졌는데요. 참 가슴 아픈 것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에 처음에 그렇게 순수했던 갈라디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가 이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소문이 바울에게 들려질 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질이 됐나?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뭘 주장하느냐? 아, 십자가도 의지해야 되지만 율법도 의지해야 된다. 아,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잘못된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자꾸 전해져서 성도들이 지금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성도들이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체험했거나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은사만이 최고라는 이 교만 때문에 늘 남을 정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 분파가 생겨가지고요 성도들 사이에 막 이분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또 예수파다, 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이렇게 파가 막 나누어져 서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개척했던 그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 아픈 소식입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유의 혼란을 일으키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한편으로는 예수 잘 믿는다는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변질될 조짐이 보이는 이런 양상 속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그게 로마서다. 이런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주장들을 보면서 사대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야, 이게 제가 뭐 이런 평가를 했다 그러면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그러냐고 그러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이 평가를 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 제가 이 대목이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역본을 제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영어 NIV 성경을 위시해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지금 이 부분을 번역을 하면서 repu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지금 그 당시 사내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살아있는 교회라는 명성이 자자하던 좋은 교회라는 인정을 받던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문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게 좋은 소문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가 5년 전에 뭘 했대더라. 그 좋은 소문이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나는 게 좋은 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시는 평가예요. 두려운 일 아닙니까? 사대교회가 그랬듯이 오늘 지상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교회 좋은 교회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살아있는 교회를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문이나 있어도 주님은 그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그렇게 책망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제 마음에 참 두려움을 줬는데요. 그러고 생각해 보면 참 가슴 아파요. 한국 교회가 한때 뭐 천만 성도라느니 1200만 성도라느니 이렇게 우리들이 허세를 부리고 있었지만 어떡하다가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됐냐고요. 왜 이 덩치만 큰 이 허약한 비만증 환자 같은 이런 모양을 지금 갖게 됐냐고요. 오늘 바울의 그 정신을 가지고 조명해 보면 대답은 간단해요.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서 복음을 갈망해하는 마음 이게 약해져 버린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껍데기는 허위되는 멀쩡한데 복음의 정신이 계속 흘러들어가지 않으니까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의 지상교회가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얻게 된 고질병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교만이라는 병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이 교만이라는 무서운 병이 교회를 앓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뭐 분쟁을 일으키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멀쩡한 교회라고 하다도 한꺼풀만 들어가 보면은 뭐 비판이 많고 비난이 많고 정죄가 많고 손가락질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비판과 비난이 이렇게 많게 됐습니까? 그 교만해서 그래요. 왜 우리가 남을 비판합니까? 나는 섰다는 생각에 난 기준이 분명하다는 생각 내가 이런 확고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보니까 저건 틀려먹었어 저거 아이 교회가 이게 뭐야 이게 저 김군사 저랬어 돼?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내면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해져서 비판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의 이 경고의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 다음 잘 보세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막 비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야 넌 더해 왜 그러냐 너 도대체 이 하나님의 지적이 들리질 않으니까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수근거리고 이 무슨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소문이 흘러가야 되는데 온통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게 이게 오늘 지상교회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라고 예외입니까? 그 멀쩡한 입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또 그 멀쩡한 입으로 날마다 누구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으면서 교회가 그냥 사분오열하고 있는 이 현실 어쩌다 이렇게 됐다고요? 그 교회에 복음이 흐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대답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나 성도들이 복음 듣기를 게을리하는 현상에서 생겨난 또 다른 고질병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이 위선입니다. 위선. 저는 예전에 들었던 설교에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장안의 유명한 호스테스 한 분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게 복음을 듣고 그래서 이거 뭐 굉장히 알려진 유명한 술집에서 술을 따르고 또 그런 쪽에 종사하던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이요 이 간증하는 간증 이게 간증인가 이 폭로인가 모르겠는데 이 간증이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는 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요. 자기가 은혜 받기 전에 술집에서 호스테스 할 때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손님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술이 근황하게 들어가면 호칭이 어이 김장도 한 잔 받지 이런 이 호칭을 종종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 한 잔 받지 이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 김 장로님이. 오죽 믿음이 좋았으면 장로가 됐겠냐고요. 그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로마서 1장 15절의 정신으로 말하면 대답은 간단해요. 복음을 못 들어서 그래요. 복음이 그에게 영향을 못 미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 역겨운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이, 또 권사라는 직분이, 심지어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절로 그 사람을 거룩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목사고 누구고 간에 복음 들어야 거룩해지고 복음 들어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 듣는 걸 게으리하고, 뭐 복음은 1년에 한번 전도 집회 때나 필요하고, 그 예수 안 믿는 우리 언니나 필요하고,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던 지난주 새벽에요, 새삼 제가 무서운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뭐냐 하니까 로마서 1장 29절인데 한번 보세요. 31절까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 악한 이 것들은요, 이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열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에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슬픈 거 하나 깨달았는데요, 이 악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마음에서 거절하는 변질된 세상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이 흘러와 있더라는 거예요. 항목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기, 분쟁, 수군거림, 비방, 교만, 자기 자랑, 부모 거역, 무정하고 무자비한 거,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요. 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악한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행동 양식이 이렇게 많이 교회로 흘러들어왔냐고요. 제가 그 새벽에 깨달았던 무서운 진리가 뭐냐,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복음이 내게 영향을 미치면 세상이 거룩한 우리의 영향을 받아 세상이 변화되지만, 믿는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요. 오늘 한국교회 정직하게 어느 쪽입니까? 왜 그렇게 그 교회에서 믿음이 그렇게 좋아서 장로로 뽑혔는데, 권사로 뽑혔는데, 왜 호스테스가 그 여자분이요, 큰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 마치고 나오다가 어느 날 교회 마당에서 자기 손님을 만났대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복음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장로라는 타이틀은 있죠, 권사라는 타이틀은 있죠, 교회 와가지고는 양복 입고 그렇게 신용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복음이 그를 거룩함으로 바꾸어 주지 못하니까 위선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바로 어제 저녁 술집에서 호스테스 허벅지 만지고 그 짓하고 살다가 멀쩡하게 다음날 교회 와가지고 대패기도 하고, 아 오늘 그 장로님 아닙니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오늘 그 장로님이 아니고 제가 일반적인 예를 든 거예요. 갑자기 주보에 오늘 누구지? 막 이렇게 찾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요, 계속 그 복음의 정신이 내 안에 흘러넘치지 못하면 아주 역겨운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받아야 된다. 복음. 로마에 이미 믿음 좋은 소문이 나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은 왜 이미 예수 잘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갈망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처절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2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뭐가 신앙생활인지 아십니까? 이걸 자각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바울이 자각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요, 육체의 저급한 본능, 저급한 육체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고자 하는 내 본능이 꿈틀꿈틀거리는데 내 안에 성령의 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것들을 제어하고 우리가 짐승 비슷하게 되는 이것들을 막아내도록 싸우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알기 전에 무슨 싸움이 있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없을 때는 무슨 싸움이 필요합니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이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얼마나 처절하고 힘든 싸움이었는지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이 거룩한 영적 고뇌, 이 거룩한 영적 갈등,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몸부림쳐도 내 안에 이 무서운 악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없어서 날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 7장에서 절망의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였지만 그가 복음의 사다리를 타고 로마서 8장으로 올라갑니다. 로마서 8장으로 건너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7절부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불행하게도요, 오늘 이 로마서 7장에 갇혀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8장으로 건너가는 사다리가 없어가지고.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로마서 7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내 안에 육체의 소욕밖에 없어서 제 멋대로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전도지 들고 서현역 앞에서도 전해야 되고 강남역 앞에서도 전해야 되지만 오늘 복음은 교회 안에서 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거룩한 이 고뇌, 이 갈등, 이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장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사다리를 타야 돼요. 복음이 들려질 때 이 7장을 지긋지긋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복음의 사다리를 타고 로마서 8장으로 건너가야 돼요. 승리를 선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히 이기는 이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도구가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음 좋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미 예수 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에게 날마다 복음이 들려져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이 없으면 나는 금방 변질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주님 복음이 내게 들려져서 매일매일의 이 로마서 7장에서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소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망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의 영향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다면 이 질문이 뭐냐? 아, 그럼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가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 분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면 뭐가 들려져야 됩니까? 이 로마서에서의 바울의 논조를 한번 보세요.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 2절에서 먼저 복음을 규정을 짓고 시작하는데요. 자, 로마서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굵은 글씨를 보세요. 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그리고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보세요. 이
흐름을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그리고 쭉 설명하고 결론 곧 이 곧 이게 뭘 의미합니까? 결론 복음은 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복음이래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복음 아닙니다. 십자가가 복음일 수 있는 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도구로 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달랑 떼가지고는요 그거 그 나무 쪼가리예요. 그 쇳덩어리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 참 그 이상한 게 뭐냐면은 그 막 드라큘라가 그 허혈기가 막 그냥 피를 빨아먹으려고 막 그냥 빨대 들고 여기저기 막 달리다가 이제 대상을 만나면 확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면은 갑자기 십자가를 꺼내면은 막 드라큘라가 막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걸 보면서 야 저거 아닌데 저게 왜 도망가지? 그 십자가가 뭐라고 그 모양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쪼가리가 무슨 그 드라큘라를 쫓아냅니까? 아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 한 사람이 재밌는 이야기 해줬어요. 아 목사님 요새 드라큘라들은 더 세져가지고요. 이제 막 드라큘라가 막 사람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십자가를 딱 꺼내면요 그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팍 치고는 잡아먹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게 진짜 복음이다. 그게 요새 드라큘라가 훨씬 복음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이거 십자가 모양 해놓은 거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저 뭐예요? 저게 여자분들 그 목걸이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목걸이를 몸에 지니면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착용하면은 이야기가 좀 다른 얘기지만요 장식으로 목걸이 달고 다니는 거 그 드라큘라 못 쫓아냅니다. 아무 능력 없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을 의지한다는 건 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삶 속에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3년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매주일마다 설교하는 목사가 됐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십니다. 오늘도 이 찬수 목사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날마다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 실족해서 성도들을 상처 주고 실망시킬지 모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복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엿새 동안 이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주일날 딸랑 예배 한번 드리고는 뭐 엿새 동안 제멋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고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어른들이 가난하고 참 힘들고 어렵고 자녀들은 막 주렁주렁 나와가지고 힘들 때마다 눈물로 부르던 그 십자가 찬양 거기에 예수님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에요 옛날 어른들이 즐겨 부르시던 십자가 찬양을 여기저기 골라서 부르면서 집에서 막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를 위시해서 많은 어른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서 십자가만 붙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새벽기도 철학기도 드릴 때 불렀던 많은 찬양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에 여러분 이 찬양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왜 어른들이 저 찬양을 부르면 이렇게 우셨어요? 십자가 모양이 귀중한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야말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저 십자가야말로 타락한 우리가 변질된 우리가 복음 되신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눈물로 노래를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한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십자가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
눈물로 주님 앞에 십자가를 구하며 주님 은혜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우리 너무 부유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목마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우리 가난한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유하다, 아무리 내가 인기가 있다, 아무리 내가 이것저것 다 성공하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 없이는 나는 갈증을 느끼는 인생입니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대안이 되십니다. 주님,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구합니다. 복음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안양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하려고 나와서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왜 난감한가 하면은요, 저는 그 남의 교회에 가서 부흥회 할 때 그 교회만을 위해서 새로 설교를 준비해 가지를 못합니다. 그럴 여력이 제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했던 설교에 이제 뽑아가지고 그렇게 가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야, 이분들이 이게 다 들었던 설교인데 그것도 부담이 되는데, 더 큰 부담이 뭐냐, 제가 작년 그 11월 말에 그 안양 바로 옆에 있는 평촌에서 부흥회 했는데 이분들이 그때도 거기 오셨던 분들이에요. 그 설교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바쁜 분들이 모처럼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지금 남의 교회에 와 앉아 있는데 이거 다 들었던 설교를 내가 하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요, 그 순장님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순장님, 지금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부담이 좀 되니까 이분들한테 연락해서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하는데요, 저는 이 부흥회 가면은 하여튼 탁 했던 설교를 갖고 하니까 오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거기 앉아있던 한 성도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날 오후에 메일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평소에 목사님과 이 메일로라도 교류를 하고 싶었지만 목사님의 시간을 뺏으면 안 될 것 같아 자제하던 차에 순장님으로부터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괜히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쓰시게 했나 보다라는 송구한 마음이 들어 어렵게 몇 자 적습니다. 저는 집이 평촌, 회사가 서울 충정로에 있고 출퇴근이 이르고 또 늦어서 항상, 그리고 관로하고요, 믿은 지 2년밖에 안 되지만요, 예배에 목말라 합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저희 집 근처 교회로 집회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특강을 듣는 학생의 마음으로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했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 어제 많이 회개하고 많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함께 간 다락방 남자 집사님과 손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유는 지난 11월 23일 평촌의 어느 교회 부흥회 때 그토록 감명 깊게 들었던 설교를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듣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된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어제도 매우 바쁜 회사일 속에 왠지 모를 꼭 가라는 음성에 이끌려 하던 일 다 멈추고 달려갔고, 설교를 들으며 지난번 들었던 설교 요약을 마침 제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어서 함께 보는데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목사님이 지난 설교를 출퇴근 시 CD로 다시 듣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나 새록새록 은혜가 되는지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똑같은 설교를 듣게 되어 도움이 안 될까 봐 걱정이시라면 정말 걱정 붙들어 놓으시고요, 혹시 타교회 설교 시 분당 우리 교회 신도가 있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분의 이 이메일을 받고요, 막 감동이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되는 이분이 복음에 목이 말라가지고 거기에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설교를 메모를 꺼내가면서 내 설교를 따라 메모한 걸 같이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지루하다, 똑같은 거 하는구나, 집에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아니고 불과 4개월 전에 듣고 은혜 받고 내가 이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별로 개선된 것이 없는 걸 보며 주님께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기도회 하는데 옆에 같이 간 다락방 남자 성도 둘이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은 진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모태 신앙인데? 나 중직자인데?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 갔다면은 뭐 깨달을 거 없나 그렇게 하고 갔다가 이거 같은 설교네? 중간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왜 이분은 여러분 그렇게 들었던 그 설교를 들으며 이 두 번, 세 번 들었던 설교인데 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가요?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되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목마름, 듣고 또 들어도 날마다 새로운 이 복음의 목마름, 여러분에게 이거 있습니까? 이게 없어서 타이틀은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타이틀은 중직자인데 심령이 이렇게 메말라버린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요 새벽에 꿀송이처럼 단 로마서를 제가 읽고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요 그날 교역자 회의하면서 제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 이런 이런 은혜를 받았다. 감격이 내게 너무 벅차올랐다. 다음 주일날 내가 이 설교 시간에 이 감격을 고스란히 전할 수 있도록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여러 우리 젊은 교역자가 제게 격려 메일을 보내줬어요. 그 많은 메일 중에 하나만 읽어드릴까요? 이런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3년 전에 제가 직접 우울증에서의 단번에 치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고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틀간 어디서 죽어야 하나를 고민하고 있다가 무슨 집회나 은사가 있는 분의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의 묵상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몇 년간의 우울증과 강박증 증세가 한순간에 치유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를 격려하려고 제게 보내준 그 젊은 교역자의 메일을 보면서 뭐가 감격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변질됐다,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한국교회 복음의 문이 닫혔다, 별의별 이상한 소리 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도 복음이 살아있습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어디서 죽을까 결심하고 있던 그 젊은 한 사람에게 복음이 능력돼서 단번에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기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왜 여러분 한쪽에서는 오늘도 복음이 그를 살려냈다고 이렇게 기뻐 춤을 추는 간증을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오대째 예수 믿는 게 이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믿음 그렇게 좋았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했던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야 돼. 복음에 목말라야 돼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심령을 살려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이 저급한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주님 내게 능력이 되셔서 주님 내게 복음의 능력, 성령의 소욕을 심어주셔서 로마서 8장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하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복음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있습니까? 왜 맨날 그렇게 우울하세요? 아, 왜 맨날 그렇게 어둡고 인상 쓰고 우울하게 사시느냐고요?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치유가 되는 원동력인데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이 혼미한 세상에서 지금 가치관이고 뭐고 아이들이 지금 막 정신이 없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는데 지금 아이들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복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저는 여러분 이 찬양이요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2절에 보니까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어떡합니까? 쓰라린 상처 아무렇도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 부르는 가운데 내 안에 식어져버린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나.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복음 그 자체이신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우리의 결론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쓰라린 상처 아무렇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복음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여러분도 절박하게 사모하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여러분이 기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오늘 말씀 생각하신 우리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복음을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음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임을 확정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주님의 능력이 내 심령을 살려내어 안개같이 혼미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육체의 소욕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우리 내면에 성령의 소욕을 부르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 시간 갈망합니다. 저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 아버지 심령 속에 나침반 되어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고통한 우리 성도들 눈에 눈물 닦아주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함께 있다. 오늘 예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치유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에 목말라 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갈망합니다. 복음 되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복음 되시는 주님 내 안에 일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혼미한 우리 가정의 주님 호주가 되어 주시고 복음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 우리 아들, 우리 딸 복음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동안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주님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보기 위해 따르네. 겉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 평범한 복수이신 그분 앞에 영안을 열고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복이 있도다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여러분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여러분 그 절망 속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복음으로 평안을 되찾으시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